아침부터 밭갈이에 한창이 나빠. 문제 그 고구마 순을 심기 위해 땅을 갈아주는 건데요. 사실 엄마는 바라는 것이 또 있는 모양입니다. 힘들어.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. 이게. 여기. 참깨 심었으면 좋겠는데 참깨 씻었는데 그거 메말라서. 아 이쪽으로 이렇게 담에 해자를 이렇게 그거 고기만 고구마 심어 그쪽에 심지 말고 길어서 심든 분이 여기. 내기부터 들어. 아 다 내가 했으니까 뭐 여기 마음대로 고구마 심어 가지고 와. 여기 심게 얼른 심어버려야 돼. 아니 참깨 심었지. 아니 그때 그 고구마 순이나 가져와 씻고 나머지 참깨 심으면 되잖아. 아유, 자꾸 또 여기서 얘기를 해갖고 거기 아유. 가면 알 거 아니야. 거기 가면 많이 해놨어? 많이? 고구마 순이나 가져와 너. 아이 나 지금 아이고 한... 나 참 거 여기서 또 심이 오네. 나 심득도 마늘 심득도 마늘 심은 지 왜 이렇게 호득이에요? 아유. 그저 참깨도 심자는 것뿐인데 남편의 호통에 또 한 번 마음이 상한 엄마. 애꿎은 돌멩이만 던집니다. 잠시 후 괭이를 들고 나타난 아빠. 좀 전에 언쟁은 온데간데 없고 본격적인 고구마 순 심기가 시작됩니다. 여기서 심어서부터. 응? 여기서부터 심으라고. 여기서부터. 그냥 심으라고? 저 앞장에 심지 말고. 그냥 여기서 그냥 심어요. 가보자. 쑥쑥 심어줘. 그냥. 그냥 심어 이렇게 나 따라서 이렇게 심어 그냥 그렇게 죽도 아주 흐려내 그렇게. 그토록 싸우고도 일은 일대로 또 함께하는 것이 부부일까요? 아빠는 퉁명스럽게 싫은 소리를 해대면서도 결국 아내의 뜻대로 해줍니다. 요즘 말로 하면 츤데레쯤 될까요? 그렇게 문제의 고구마 순 300개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.